일지명과 사지명의 대결. 자, 아무래도 좀 체급 차이는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최정 선수의 컨디션은 어떨지. 최정 선수, 낮에도 중국 여자 을조리그를 시합을 하고, 이 저녁 시합까지 오늘 더블헤더입니다. 또 장거대국을 한 거라서 정말 피로감이 있을 거라서요. 그 부분은 분명한 변수입니다. 중국 여자 을조리그가 8월 9일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최정 선수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주천 선수가 좋은 곳이긴 한데 하나를 갔어야 돼요. 이 차이는 지금처럼 하긴 하나만 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곳을 두고요. 오히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붙여만 가도 보통 이러면 잡아야 됩니다. 한쪽을요. 중요한 수순 하나를 빼놓았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지금 전부 다 선수기 때문에 더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패를 하는 수도 있어요. 굳이 안 해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요. 좀 세밀한 부분이 좀 아쉽네요. 뒷맛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도 이렇게 두게 되면 받을 수밖에 없고, 늘게 되면 또 선수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이 교환 하나로 집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날까요? 지금 인공지능은 이 차이가 거의 한세집 차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요. 생각보다는 좀 많은 차이입니다. 보령머드의 최정 선수는 올 시즌 9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고대국보다는 속기대국에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행하네요. 흑으로서는 기분 좋은 자리라서 지금 결행하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반대쪽을 두게 되면 이런 자리에 지금 선수를 당해서 이 전체도 약간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무난하게 받아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너무나 당하는데요. 많이 당해요. 지금 그래서 이목진은 여기 지금 6점을 버리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판단 생각하기가 잘안 떠오릅니다, 여기요. 버리기는 좀 어려웠겠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 나서 버려야 돼요. 이 교환은 지금 안할 이유가 없어서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버려야 되는데 그 선택 찾기는 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수를 좀 찾아보면 지금처럼 살아두고 역시 있는 것은 너무 당해서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고 지금 단수를 쳤을 때 손을 돌리는 이 정도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조금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먼저 들어갔을 때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은 건가요?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패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패를 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흑이 한 수, 두 수를 제압했을 때이 패가 남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한수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버리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초반부터 큰 위기네요. 네. 자,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초반 포석은 괜찮았는데 네. 조금 급했습니다.